예, 고고고. 세일러문 게임이다. 네, 맞아요. 화장실 갔다 와야지. 예, 머큐리 건드지 마요. 머큐리 내 거요. 예, 건들면 안, 예, 금지, 금지. 나 화장실. 머큐리 내 거, 머큐리 내 거. 키키키우. 머큐리 내 거. 키키키우. 머큐리 초록 단발머리. 소쿠리 친구 머큐리 키키우. 로젠 그린빈님. 키키우. 전 주피터를 좋아합니다. 키우. 포니테일 키우. 네. 네. 앤드류 미츨레님 환영합니다. 아주 머큐리가 좋더라고요. 네. 좀 약간 참 약간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사람 집어던졌을 때 약간 그 뭐랄까 사람 던지고 나서의 그 뭐요 그 뒤처리 동작도 마음에 들고 말이야. 네, 머큐리. 우유 빛깔 머큐리 끝내줘요 머큐리. 아, 머큐리 이뻐요. 강태풍님 아니 아이고 인터넷 엄청 느리시구나. 아이고 참. 저지 아이즈 요즘에... 다음 주면 주세요. 5G 시대가 5G 시대가 다가왔는데 인터넷이 그렇게 느리다니 말도 안 돼. 아니면 그 뭐야 KT가 저거 뭔지? KT가 핫스팟 무한으로 될걸요 아마? KT 그거 핫스팟 써요.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무한으로 하고 그냥 인터넷도 그냥 핫스팟 돌려가지고 게임해도 그거보다 빠를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네. 아 왜이래 쟤. 랭키큐. 예, 핫스팟 써 맞아요. 핫스팟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요즘 시대 인터넷도 엄청 느리다 보니까 안타까워. 아 요즘 기가 인터넷 시대인데. 아 저 여기 시골 사는데도 인터넷 겁나 빠르거든요. 환영합니다. 아 여기 시골인데도 뭐 1초에 50메가 나오는데? 예.
빠를 때 좀 좀 빠르다 싶을 때 토렌트 뭐 웹하드 다운받을 때 1초에 50메가 정도 나와요. 좀 속도가 괜찮구나 싶을 때 1초에 50메가 거의 그렇던데. 저도 저희 집 잘 나오는데. KT 고객센터 전화하세요. 아니 아니 저분 저 새 들어 사는 집 거기서 안 해줘서 그래. 네. SK예요. 공유 다 같이 공유하는 인터넷이래요. 그래서 그래. 웹하드 이용해서 토렌트 안 써요. 귀찮아서 키우. 아 웹하드 좋죠. 네. 깔끔 웹하드 무한 한 달에 만 원 아니에요? 그죠? 9천 원 만 원 하잖아요. 웹하드 무한 써가지고 그냥 한 달에 만 원 내고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막 다운받는 게 나아. 예. 그 뭐 19금이금 뭐 영화든 저 뭐 동영상 다 그거 무한이잖아요. 무한. 예, 웹하드 만 원에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겁나 빠르게 그냥 아유 토렌트는 막 뒤지고 찾고 뭐 저거 뭐 시드 느리네 지우네 뭐 난리 개 뭐죠. 난리를 쳐야 돼가지고 그냥 웹하드가 나. 저도 웹하드 이용 한 달에 만 원에 그냥 무제한 그냥. 예 깔끔하네요. 예. 6시간 뭐 기다리면 되지. 네, 머큐리 고르는 자는 던져야 된다고요. 네. 머큐리에게 영혼을 뺏긴 자여 집어던져라. 네. 머큐리 고르고서 안 집어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비매너라고 막 욕하더라고. 머큐리에게 영혼을 뺏긴 자여 던져라. KT는 며칠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비됐었나? 저 서울에서 마비됐었어. 그거 인터넷 마비됐었어 한동안 며칠. 네. 비너스 머큐리 문 주피터. 네 맞아요. KT 인터넷 마비. 서대문 충정로 쪽이. 머큐리에게 영혼을 뺏긴 자 노렐리. 예. 장사하는 분 카드 안 돼서 난리남.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장사하는데 카드가 안 되다니. 아이고 참. 지금은 된대요. 되겠죠. 그 벌써 언제야. 며칠 지났으니까요. 복구했겠죠 이제. 불라서 그랬나 그죠? 뭐 불라서 그랬었나? KT가 문제 덜이고요. 저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울만 그랬나 봐. 지피공이님 환영합니다. 서울도 그쪽 지역만 그랬지 뭐 강남이나 뭐 잠실 송파 강남 서초 이쪽은 멀쩡했다는 것 같은데 그쪽 동네만 그랬겠지. 예, 보안을 하지. 엄청 안 했어요. 거기만 그랬겠지. 예. 서울이라고 뭐 전부 다 그랬지 않지. 예. 서울 아래 동네는 멀쩡했을 거예요. 서울 서대문 쪽이 안 좋은. 아하. 아 거기 오 잘하시네요. 예 살아보셨나 봐요. 어허. 몇백억 물려줄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서울이 아직도 강북보다 강남보다 강북이 좀 살기가 좀 그래요. 치안이나 뭐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예. KT 예. 외국인도 많이 살고 뭐 좀. 살아는 않았어요 키우. 아 그래요? 아. 좀 그렇죠. 예. 그 뭐야 외국인들 있잖아요. 예. 중국인들 뭐 예.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중국인들 뭐 그렇고 뭐 외국인들 뭐 범죄자 양아치들도 많고 뭐 조선족 뭐 아유
무서움. 동네가. 예, 그러니까 강남이 비싼 거예요. 예. 강북보다 강남이 아파트도 훨씬 강남 쪽 아파트도 훨씬 비싸요. 대림동도. 같은 서울이라도 그죠? 서초, 대림동도. 강남, 송파 이쪽이 더 비싸요. 강북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조선도 하니까 그 영화 생각납니다. 범죄도시 키키을. 예, 거기 나오는 동네 그런 데는 좀. 아리가리 되는 건가? 서울도 서울 나름이야, 씨. 비싼 데나 겁나 비싸고. 예. 쪽방촌 뭐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안 비싸지. 송파가 100억짜리 집 있잖아요. 아, 이거요? 와리가리 돼요. 예. 롯데가. 영등포 그런 데는 싸. 하지만 아니, 나는 서울에 집이 없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부자맨들 많아가지고 서울에 자기 명의로 집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을 거야. 그죠?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대단한 사람들 많다고 우리. 치키우. 예. 뭔 쉬시야 쉬스. 예. 안 그래요? 전 경기도에만 예, 집이 예. 있는 겁니다. 예, 팔자 좋은 사람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예, 마씨가 역시 이런 아주 현실적이야. 아주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마 선생이 이럴 때는 아주 현실적이야. 아주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맨이 아주. 마동석에게 명치 맞기. 아우, 예, 멋있다, 멋있어. 아, 왜 날 때려? 아, 나 죽었어. 와, 비너스한테 맞아 죽었어. 난 머큐리보단 마즈가 좋던데. 괜치죠, 뭐. 전 단발머리 좋아하니까. 단발, 예, 단발이나 약간 쇼컷, 약간 요런 쪽 좋아해가지고. 예. 우주수님 환영합니다. 마동석 무명 대형 잡채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슈퍼 단발.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정연 머리 짧을 찌개 겁나 좋아했었는데. 하이크님 환영합니다. 예. 모모도 단발했을 때 좋아했어요. 모모 단발. 마즈가 섹시함. 예. 단발머리 아 이 단발머리 잘 어울리는 사람들 꽤 몇 명 있어.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기. 모모 단발도 이뻐고 정연 단발. 오신 것을 예. 뭐 지연 단발도 이뻐고. 그다음에 니콜 쇼컷. 실시간 예. 방송 중이니 쇼컷 단발 시절에 거의 좋아했어.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노래 레트로 패밀리 10년을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투게더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주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연? 아, 좀 애매한데? 네. 아, 얼굴 겁나 조그만 사람 말하는 거죠? 아, 근데 이쁜데 매력이 별로, 예. 네. 니콜이 약간 어버버한 매력이 있어. 이쁜 것도 좀 약간 매력 있는 게 좋더라고요. 한승연 좀 애매하지. 그냥 얼굴만 보고서 뭐 그렇긴 좀 해요. 한때 단발로 날렸는데 한승연 구하라. 구하라는 좀 세 보여. 구하라 좀 세 보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좀 세 보이는 데가. 구하라는 단발 안 했을 텐데. 그러게, 난 걔 단발 본 적이 없는데 잘. 니콜은 쇼컷도 하고 해가지고. 학생물님 환영합니다. 니콜은 쇼컷 머리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구하라는 모르겠네. 지연도 약간 긴 단발 한 적 있어.
모모니콜 정연 단발. 네. 한승연 니콜이 머리 짧은 적 있음. 아, 아 니콜이야 뭐. 네. 그 니콜 같은 애도 또 눈웃음도 살랑살랑 잘 치잖아요. 네. 니콜은 눈웃음이 또 살랑살랑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1인 시프트가 안 쳐지냐? 내가 어떻게 알아? 컴퓨터 키보드가 잘못된 거지 뭐. 예. 키보드 사요. 키보드 기계식 하나 꺼. 예. 마리안느님 환영합니다. 엔키보드 저 엔키보드 쓰는데 그거 하나 사요. 아니 저 기계식 키보드 하나 사요. 나 얼마 주고 샀더라? 12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예. 기계식 하나 꺼. 노트북이. 아 노트북이요? 예. 그럼 뭐. 아니 노트북도 키보드 연결되잖아. 예. 노트북은 뭐 키보드 연결 안 되나? 기계식 고려해봐야겠음. 예, 기계식 그 누르는 감이 좋아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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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밤에 두들겼다가는 이제 예, 키보드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두들길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죠. 사람이 두들겨줄 수도 있으니까 밤에는 조용조용히 눌러야 되고요. 주택에 사는 거 아니면은 기계식으로 너무 게임하다가도 좀 시끄러워. 예.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긴 자여, 로렐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방송 중이니 각 플랫폼에서 로렐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로렐 레트로 패밀리 신년회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투게더 참조 부탁드립니다. 금은빛 겜방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긴 자여, 로렐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방송 중이니 각 플랫폼에서 로렐 검색하십시오. 추천 1번 후원 1번.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로렐 레트로 패밀리 신년회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투게더 참조 부탁드립니다. 추천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옛날에 싸이월드 그거 뭐지 그거? 싸이월드 그거 뭐야? 그 콩 그거 뭐야? 그 도토리? 예, 도토리? 예. 추천은 뭐 도토리 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예. 그냥 재미지 뭐 재미. 뭐 랭킹 뭐 아무짝에 쓸모 없어. 예. 고정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랭킹 따위 별로 상관없어. 예. 본체 누워져 있는 컴퓨터 키우. 맨 어차피 올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게임 졸개 거의 여자인데 남자 같은 놈이랑 할매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옴. 할매케. 싸이월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그걸 옛날에 노래 사고 했잖아요. 노래 그거 뭐 한 나 200곡 가까이 샀었는데 옛날에. 그 뭐 그럼 뭐래 씨. 그거 다운도 못 받고 그거 그죠. 그것들 옛날에 도토리로 돈 겁나 쓸어 모았어. 예. 매놀이나님 환영합니다. 입니다. 마놀이나 마누엘이나.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긴 자여, 로렐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방송 중이니 각 플랫폼에서 로렐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로렐 레트로 패밀리 신년회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투게더 참조 부탁드립니다. 전자 아가씨 저런 건 어디서 소스였나요? 글쎄요. 예. 구글링? 아무튼간 1월 19일날 정모예요. 예. 정모. 예. 신년에 꼬고. 1월 19일 정모.
예, 특이더 공지사항 뭐죠 뭐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공 예, 공지 참조. 예, 여자분도 올지 모르겠네요. 예. 아마 안 오, 예, 여자분은 없을 듯. 늘 갔지만 예, 늘 매번 비슷하지만 없을 듯. 예. 우리가 한국관을 가지 않는 이상 없어. 1월 9일 정모 신년 회. 에 한국 간데 이거 언제 갔냐 진짜. 야 한국 언제 간지 기억도 안 나네. 한참 옛날 가가지고 6-7년 전에 한국 간 가보고 한 번도 안 갔. 아 6년 전? 아 6-7년 된 거 같아.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 예,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 간 갔던 게 한 6년 된 거 같아. 6-7년. 아 한 최소한 5-6년 됐네. 카카오TV 트위치 롤을 검색하세요. 아 맞아 네이버 가서 하면 특이도 나오지 않나? 그죠? 네이버 롤을 검색하면 특이도 나올 거야 아마. 놀게죠. 예, 그거 모바일 화면도 바뀌었죠 좀. 나이트 한 번도 간 적 네. 없습니다. 예, 안 물어봤는데 잘 알려주시네요. 예, 친절하시기도 해라. 아이고, 참. 너무 친절한 사람이야, 아무튼. 예, 모바일 화면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거, 특이도. 예. 예, 좀 업데이트 해놨어. 네, 바뀌었어요. 예, 그쵸. 그거 깔끔하죠. 예. 여자 아이돌이 와서도, 어우, 이거 뭐 특이도 너무 이쁘지 않아? 뭐, 그렇게 생겼어. 예, 모모가 와가지고 어우 생긴 거 완전 니코니코니네 무슨 그럴 것 같이 생겼죠 딱. 예. 완전 더 예, 완전 덕후덕후하게 생겼어. 아우 나 왜 때려? 맨날 때리더라 이렇게. 아니 근데 디자인을 그거 꾸며면서 이모티콘을 포기했어. 이모티콘이 안 돼. 이모티콘이 그게 안 되더라고. 예? 터지더라고. 에이 뭐 어때? 이모티콘 뭐 남발하는 뭐 그럴 사람도 없고 뭐 아재들이 뭐 이모티콘 얼마 쓰지도 않아서. 그래도 불편하진 않죠. 그 특혜도 이모티콘 안 되는 거. 뭐 다른 이모티콘 뭐 핸드폰 이모티콘 쓰면 되니까. 아, 떼더라고. 내 특이던 이모티콘이 안 돼요. 오류가 있어가지고. 디자인 그거 오류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냥 글씨만 써야지, 뭐. 뭐 애들도 아니고 뭔 이모티콘이야. 없네요. 어? 박스 없어요? 이런 아 박스 없는 게 좀 아쉽네. 나중에 박스 있는 걸로 교환하셔야 될 듯? 예 그거 팔아버리고 아 아깝다 저 제 거 박스 겁나 깨끗한데 왜냐면은 사자마자 박스에다가 봉인했거든요. 아 저 비닐 그거 지퍼 있는 봉투에다가 봉인해버려가지고 박스 자체가 새 거예요. 거의 새 거랑 다름없다고 보면 돼. 그냥 게임기만 뜯어내고 아예 밀봉 포장해놔 버렸어요. 그런 박스가 많아요. 예, 진정한 덕후맨들은 이게 병적이요 그게 게임기 같은 거나 뭐 게임 CD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게임 그 박스를 포장해 버려. 예, 밀봉으로. 이제 그게 이제 덕후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생겨요. 예, 노하우가. 처음에는 그냥 박스 그냥 뜯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나중에 색이 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져. 그래서 게임기 사면은 웬만하면 밀봉해야 돼. PS2, PSP 박스가 없네요. 예, 박스 있는 걸로다가. 나 알려줄게요. 이거 채팅 쳐줄게요. 나중에 이걸 사라고요. 이거. 예. 예. 나 아, 오피. 예. 이거 이거 큰 걸로다가. 예. 페이지퍼 팩 오프 공. 사이즈 맞는 걸로 주문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게임 예, 재밌는 거나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안 망가져요. 페이지퍼 팩 오프 공투. 예, 난 예, 전 그런 데다가 보관하는데.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예. 나중에 박스 같은 거 이게 안 그럼 막 젖어버리고 막 습하고 습한 데 있으면 막 이게 막 망가지거든요 박스도. 그러다 보니까 예, 나중에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아 변하지가 않아잖아. 모든 게 맞아. 예, 변해버리면은 속상하지 나중에.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노선이 짧아지는군요. 광역버스요? 어 그래요? 저 원주도 전철 생기는데 강남까지 가는 거? 예. 고속도로 지금 생기는 중이요. 원주에서도 강남까지 전철 타고 댕겨. 근데 막상 안 타죠. 귀찮게 뭘 전철 거기까지 뭐 몇십 분 동안 한 시간 가까이 타고 있어. 예. 그냥 버스 타고 말지 더럽고 뭐 버스는 그냥 열차 타지 뭘 전철 타고 뭘 예, 역마다 다 쓰면서 나 이 전철 타는 거 싫어. 아, 서울에서 뭐 이동할 때는 뭐 시내 서울 시내에서 이동할 때는 괜찮은데 아 다른 지방 갈 때 전철 타면 귀찮더라고요. 아. 뭐 천안에서 뭐 서울에서 천안 가고 뭐 이러는 거 아 한참 걸려. 예, 아니 뭐 돈 몇천 원 뭐 애끼고 아우 그런 문제가 아니요. 고등학생 같으면 그거 하겠는데 아우 나이 먹고는 그지 못하겠어. 안산에서 전에는 안양하고 군포 섰는데 버스 기사들이 피로해져서 노선 변경. 아 그래요? 아유 졸음운전하면 뭐 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우연 풀게이트로 새가 물결표 님 환영합니다. 예, 합니다. 예. 새가 새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아, 저분 알아. 예.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긴 자여. 노렐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방송 중이니 각 플랫폼에서 로렐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있는 걸로 교환해 달라고 할까요? 레트로 패밀리 신문의 예정입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돈 더 낼 테니까 바꿔 달라고 하고. 돈 더 내서 더 내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거 포장 잘해 가지고 하면 아마 바꿔 줄 수도 있을 걸요? 예. 포장 잘해 가지고 아저씨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반품 할 테니까 이거 나 포장 열심히 해 가지고 교환 좀 해 달라고 나 박스 좀 박스 있는 걸로다가 돈 더 달라면 더 줄 테니까. 돈 더 내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박스 있는 거는 아마 돈 더 내놓으라고. 님 환영합니다. 진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뭐가 그래? 배고프구만 뭐가 그래 그렇게. 아 그렇게 아 밤 저녁 때 그거 프레디 머큐리나 3회차 가야 되나? 씨. 마마 저스 킬 더 맨. 키키키키키. 예, 배고프구만. 뭘 그렇게 뭐가 그래 대체. 승금포 마 선생님 키키. 머큐리 3회차 가야 되나? 이거. 에이 저녁 때 뭔 추운데 머큐리야 이씨. 예,
그냥 마실이나 살짝 갔다가 집에 돌아와야지. 교환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다가 나중에 팔아먹고 그냥 박스셋을 하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스셋 중고나라에서 많이 나와요. 깨끗한 걸로다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중고나라에 나중에 하나 있으면 사고 그다음에 사자마자 이제 그거 파는 거죠. 옛날 거는 네. 사자마자 파는 거지. 나중에 지금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마시는 대로 그냥 쓰는 거고. 뭐 난조르노님 아니 PSP가 글쎄 PSP를 샀는데 박스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쉽다 이거죠. 아쉽죠. 아쉽지. 박스가 없으니까. 박스랑 설명서가 있어야지 아쉽지가 않은데. 모든 게임기는 박스 그거 설명서가 있고 박스가 있어야지 아쉽지가 않거든요. AS도 맘대로 받고. 근데 박스가 없으면 골치 아파. 아유씨. 야, 니 고양이 관수 잘해! 씨, 니 고양이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다, 야. 예, 깨톡도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예, 트위치도 팔로우 좀 해주시고, 예, 유튜브도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돈 안 날아갑니다. 돈 안 나가요. 예, 돈은 안 나가지만 제가 돈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했다고. 아무튼, 아, 서로 좋고 좋은 거니까 좀, 예, 구독 즐겨찾기 좀 해요. 좀, 제발. 예, 또 알아? 또, 저, 마선생처럼, 예? 예? 뭐, 조이스틱이라도 하나 얻어갈지? 예, 모르는 거지, 인생이, 그죠? 언젠가 뭐 상품 하나 받아갈지 몰라. 다음 달에 풀친 없어진다니 아쉽네요. 아 그렇다네요? 예. 에이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재미가 별로 그걸로 재미를 못 봤나봐요. 까톡이 그걸로 별로 재미를 못 봤나봐요. 달빛처럼 님 환영합니다. 예, 합니다. 예. 아! 매직! 레트로 게임의 영혼을 뺏긴 자여. 로렐 라이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방송 중이니 각 플랫폼에서 로렐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로렐 레트로 패밀리 10년의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티게더 참조 부탁드립니다. 달빛처럼님 환영합니다. 공지초님 환영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네이버 쇼핑엔 없는 PSP 박스 세. 요즘에 그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아. 요즘에 그 노래 잘 안 부르나 봐요, 애들이. 그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거. 환영합니다. 예, 합니다. 예, 그죠? 요즘엔 나 그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어봤어, 애들. 요즘 애들은 그 노래 안 부르나? 그죠?
새신을 신고 튀어보자 활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동시 실시간 그거 레어 동요였거든요. 노래를 검색하십시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노래. 레트로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부르지 없어요. 네, 촌스럽다고 안 부르나? 커뮤니티 투게더 참 좋게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나 좋아 노래. 창원님 거의 뾰로롱 꼬마마녀 저리 가라 수준이잖아요, 그죠? 멜로디가 얼마나 유쾌해, 그죠? 새 신을 신고 튀어보자 발짝. 나중에 조카들 오면 그 노래 알려줘야겠다. 예, 이거 레어 노래라고 이거. 이 노래 알면은 이 노래 부르는 순간 바로 인싸라고 하면서 안 불러요 이러겠죠.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예. 새 조이스틱으로 게임하자 뿅뿅. 예. 레바가 하늘에서 뻗겠네. 아 뭐해? 아 잠깐 왜 이렇게 죽어? 근데 어우씨. 피 아마 생산 중단돼서 AS 안 해줄 거예요. 어? 왜요? 푸스2도 AS 해주던데? 저 2013년 가니까? 2014년인가? 생산 중단이랑 그거랑 별개일 건데? 부품이 있는 거 있는 한에선 해줄걸요? 했어요. 뭐야 나 깼는데 왜 죽었지? 그것도 AS 받으려면 박스가 꼭 필요. PS4. 네. 이것도 아리가리 되네요. 끝났는데 이어서 예, 수고하셨어요. 예. 아니 끝났는데 뭐지 이거? 오류 걸렸네? 키키을. 뭐야 버그인가 봐. 끝났는데 머큐리 저기 머큐리 죽은 사람 뭐 저거 영정 사진 걸어놓듯이 저러고 있어. 어우씨 뭐야 머큐리 영정사진이 돼버렸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이야 어이야. 머큐리는 그렇게 떠났다.